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오스 블랙의 A게임 TV입니다. 에오스 블랙이 저도 이거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는데 주위에서 이야기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오늘 드디어 파이널 베타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에 파이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공수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짧아요. 목금토 3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내용을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그래도 요즘 새로 나온 게임들이 워낙 많은데 요 3일 동안 열심히 즐기시는 형님들이 계실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상하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세로줄이 생기지? 이상하네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 말고 패드에서도 돌렸는데 이 세로줄이 생기던데 여기 또 생기네. 왜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무슨 일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을 저 사용자 낮음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낮음으로 바꿨는데도 이게 낮음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혹시 문제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문제 없는 형님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요거 설정을 바꾸니까 내가 조금 설정을 조금만 더 높여볼까? 환경에서 중간으로 바꾸고 화면 재생 속도를 1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네. 요게 문제구나 지금 설정에서. 그러니까 파이널 테스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파이널 테스트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0으로 바꿔볼게요. 안 되네. 30 바꾸면 안 되는구나. 와 이거 어떡하려고 파이널 테스트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 제 것만 그렇다고요? 아 제 패드도 그렇고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거. 예 파이널이 네 자 여기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서 자 뽑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자 이게 게시판에 아무 문제가 없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 상급 영원석 소화권 11회. 보통 이게 아마 나오면은 최소 아니지 33,000원 넘겠지. 한 99,000원짜리 패키지 사면 하나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요 가격을 따져보면. 자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네. 세로에 지금 줄이 그어지네. 딱 한 장 줬네요. 나머지는 꽝이고. 자, 모두 보기. 이 한 장을 위해서, 이야, 11장을 까야 되다니. 자, 열겠습니다. 발사! 뭐가 나왔어? 용이 저렇게 좀 발광을 하면은, 네, 파란 색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계속 사용. 자동으로, 예,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스킬 같은 거 다 해버리고요. 자,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네. 와, 파란색 하나. 확률이. 네, 네, 녹색 두 개 나왔습니다. 아, 좀 초반에, 글쎄요, 좀 줘도 되지 않나요, 카드를? 이렇게까지 카드를 안 줘도 되는 건가? 저 카드 보니까 진짜 상위 버전의 카드인데, 야 이게 많은 분들이 테스트하면서 우와 깜짝 놀리실 것 같아요. 네, 야 녹색 녹차밭. 이게 에오스 블랙하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뽑기가 녹차밭입니다. 전 녹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뽑았고요. 와 그래도 마을에 한두 사람 지나가는 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연출이 들어가는 프레임이 높은 곳에서 생기는 세로 줄무늬. 네 파이널 테스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정상으로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자 모르겠네요. 요 게시판 같은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요거 업적도 네 업적도 완료 모두 받기. 네. 아 이게 저거 뽑기가 너무 그거 확률이 좀 그러네요. 지금 파란색 하나 나왔네요. 이거 제 직업도 아니라서 쓸 수도 없고요. 일단 도감은 조금 뭐가 완성이 됐나요? 도감도 하려면 와
그 언제 보라색이나 이런 애들을 언제 얻지? 자, 하루 이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퀘스트 수령 지역으로 바로 이동해 가지고 퀘스트 네 받고요. 네, 그 다음에 북부로 이동, 퀘스트 수행 바로 즉시 이동해 가지고 경비대장과 예 하고, 그 다음에 퀘스트 진행 건너뛰기, 건너뛰기도 있고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에오스 블랙의 장점이죠. 자, 여기서 사냥을 장비를 낄 수 있는 게, 장비들은 다 그냥 모험가의 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상급 패밀리어. 아, 소환수. 자, 이것도 소환수도 여기 되게 귀엽죠. 이제 뽑기 구성이 되게 귀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모두 뽑기 계속 사용, 예, 계속 사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비싼 카드일 텐데요. 자, 스킵. 네. 녹색. 그 다음에, 흰색. 네, 녹색 다음, 흰색 다음, 녹색 하나. 와, 파란색 하나 나왔어. 와, 그래도 파란색 하나 나온 게 어딥니까? 아마 이거 그 마지막에 그때 보라색깔 막 나오는 카드도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드들로는 뭐 보라색은 힘들 것 같고 최대 파란색까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녹색들. 자, 이게 안 되네. 안 나오네요. 근데 요것도 합성을 해가지고 또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자, 다음 거 한번 합성해가지고. 합성, 근데 제가 보면 올 때 그때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와, 뭐가 많이 뜨네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게 뽑기가 안 좋더라도 합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합성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조금 약간 아리까리하긴 했었는데, 합성이 예, 이렇게 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자동 등록 합성 스킵. 네, 확인. 자동 등록 합성. 자, 와, 네, 가슴에 기를 모아서. 자, 보여주세요. 자, 스킵. 파란색 하나 나왔네요. 희귀 하나, 고급. 네, 합성 확률도 좀 조금 아쉬워 보이는. 네, 스킵.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랄까, 지금 여기서 주는 아이템이 재밌게 즐겨라고 이렇게 상급으로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야, 나오는 게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거 제가 긍정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면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자, 스킵. 예, 녹차밭입니다. 녹차밭. 네, 녹차. 오늘도 녹차. 자, 이렇게 녹차 3장. 녹차 3장도 감사해야 되나? 자, 3장. 근데 간혹가다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진짜 수많은 힘들이 카드 안 뜨는데 혼자 카드 한 장 떴다고 뭐 잘 나오는데 하시는 힘들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는데 조금 확률들이 좀 더 올라가서 뭐랄까, 신수라든지 이런 것 쪽이나 의상 뭐 이런 쪽을 너무 꽉꽉 안 조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캐시카우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게임사가 많이 집중을 하긴 하는데요. 아,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뭐랄까, 내 직업에 맞는 애들, 네, 좀 그런 쪽으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뽑았는데 기껏 뽑았는데 하나 나왔는데 딴 그 직업에 맞는 거면 정말 충격이 크죠. 자, 이동 속도 9점. 이게 제일 좋네요. 9.5. 네, 이거 신수 장착 했고요. 그 다음에 퍼밀리어도 예, 퍼밀리어가 이게 라카디마 사냥 추가 경험치 민첩 몽거리 방어. 요거 좋네요. 요거 패밀리어 소환권을 얻어야 된다. 저거는 소환권은 상점에서 해야 되죠. 요거 길찾기가 그때도 잘 안 됐었는데 길찾기 이번에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마을 있잖아요. 마을에서 길찾기 할 때 막 옆으로 약간 헷갈려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이동했잖아. 소모품 상점. 예, 요렇게. 아, 소모품 상점 이동 맞아. 이봐, 또 이동 못하네. 이거 아직 안 고쳤네요.
에이 진짜 아직 못 고쳤네. 이 파이널 테스트에 못 고쳤으면 진짜 파이널 테스트에서 고치시려나 잘 모르겠네요. 자, 이동속도 10개 사고 공속도 10개 사고 더 안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위험한 발언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였지? 원거리 좋죠. 요거 10개. 네, 자, 이렇게 포뮬리어 소환권 10개, 영혼 주입 주문서 10개, 뭐 이렇게 사야 될게 많아가지고, 예, 귀환수도 10개 모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해가지고 포뮬리어 소환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신수 장착 다 완료했습니다. 가자. 좀 투력이 높아졌나? 겨우 2000밖에 나오진 않네요. 자, 여기 퀘스트 지역으로 퀘스트 지역 경비대장과, 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퀘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늦게 알아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끝나고 나서 진짜 파이널 테스트랑 진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랑 파이널 테스트까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